1박이거나 1털인 것도 괜찮죠. 맛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2박 혹은 2털이거나 한 명이 동시에 빡털이다. 이거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부분인 거죠. 오마르게삼. 다들 맛집 좋아하시죠? 저도 종종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취미생활인 분들 많죠? 온라인에는 맛집에 대한 많은 리뷰,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양이 너무 많고, 또 거기 광고도 있으니 다 신뢰할 순 없죠. 제대로 된 맛집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맛집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저의 방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마르게삼. 노포, 오래된 가게들 중 맛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모를 잘 봐야죠. 이모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몇 개인가, 목걸이, 귀걸이가 얼마나 묵직해 보이나, 이런 것들이 그간 매출의 지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모의 금가락지 같은 지표가 젊은 사장님들 가게에도 있을까요? 아, 있죠. 우리는 대머리와 털보에게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가 주는 어떤 신뢰감이 있죠. 아, 이 사람은 쌀국수에 진심이구나. 아, 이 사람은 라면에 청춘을 바쳤구나. 그리고 이게 단지 외모만 고수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보면 대충은 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대머리였나, 언제부터 털보였나. 신변교육 때 사진을 보면, 물론 입대할 때 완전히 빡빡 밀진 않지만 사람이 누구든 머리를 바로 밀어놓으면 어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난저 사람 처음 봤는데 며칠 전에 민 머리인 게 티가 나요. 두피가 새하얗고 말이죠. 수염은 더합니다. 당장 며칠 면도 안 한다고 해서 수염이 모양을 갖추며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안 끼던 시절 이야기지만 우리 전국 털보협회 회원님들끼리는 길에서 스쳐가며 스캔을 다 합니다. 털이 길거나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얼굴에 맞게 알맞은 형태로 잘 안착되어 있는가, 그걸로 구력을 알수 있는 것이죠. 맛집 찾는데 점원이 언제부터 대머리였고 털보였는지 지가 왜 중요한가? 그 외모로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머리와 수염이 잘 어울리는 만큼, 그걸 유지해 왔을 그 시간만큼은 주방을 지켰을 겁니다. 배수혜진이라고도 볼수 있죠. 지금까지도 요리에 정진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요리에 정진할, 또할 수밖에 없는 외모. 그런 분들이 갑자기 면도하고 머리 길러서 넥타이 메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건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빡터를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고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을 꾸미는 건 자유이지만 어떤 것들은 사회적 시선을 견뎌야 하는 것들도 있죠. 많은 편견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머리와 털보는 반사회적이라는 시선을 받습니다. 어른들이 특히 더 싫어하고 말이죠. 공유머리에 투블럭이라고 해서 요리를 못할 리는 없지만 빡털들은 어쩐지 맛도 타협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저의 짧은 경험상 빡털 요리사님들은 근본 덕후인데 힙스터 기질도 있어서 정통성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실험적인 맛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요리를 먹으면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연구가구나,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마르게삼. 사진 후기에서 직원들의 모습을 보거나 가게에 들어가 주방을 살펴봅시다. 1박이거나 1털인 것도 괜찮죠. 맛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2박 혹은 2털이거나 한 명이 동시에 빡털이다. 이거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부분인 거죠. 간혹 과반수 이상이 빡에 올 털인 가게도 있습니다. 이런 건 맛이 없기가 힘들겠죠. 대표적으로 대머리와 털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우선 남자 장발도 비슷하죠. 깔끔하게 묶은. 개인적으로 대머리보단 티어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리고 타투가 있는데 이건 좀 디테일이 있어요. 타투는 요즘 흔하게 많이들 합니다. 이 맥락에서 크게 둘로 나누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타투와 영원히 이쪽으로 가버리는 타투가 있겠죠. 작은 레터링 같은 건좀 힘듭니다. 크고 화끈한 타투가 있어줘야 아, 이 사람은 다른 선택지 없이 요리에 모든 걸 걸었구나,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죠. 반쯤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